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로그의 계산 공식들을 더 증명해 나가도록 할게. 자, 몇개 증명돼 있죠, 지금요? 1, 2, 3, 4. 네 개가 이미 증명돼 있잖아. 5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다섯 번째 로그 계산 공식인데요. 워낙 중요하니까 V쌤이요. 별표를 세 개를 날릴게. 원래 공식 다 중요한데요. 이놈은 특히나 중요해. 그쵸? 중에서 이름까지 있어요. 그쵸? 이름이 밑변환 공식이야. 뭐라고? 밑변환 공식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밑변환 공식이야.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로그에 A에 B가 있어서요. 로그 AB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로그 공식을, 로그를 잘 다루려면은 항상 누구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 밑이 중요하거든. 이 밑이 중요해. 밑이 같아야지만이 더하는 거는 진수께 곱셈으로, 로그 덩어리 뺄셈은 진수께 나눗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쵸? 밑이 같아야 돼. 근데 밑 A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밑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럼 누구를 밑으로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데 걔가 사실은 C야, C. 그래서요. C를 밑으로 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로그 C. 로그 C. 물론 이때 이 C는요. 이 C는 뭐가 아닌 이 C는요, 예, 당연히 0보다 크고 1이 아닌 그러한 수겠죠, 그렇죠? 그런 수면 누구나 C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로그의 밑은요, 분모의 진수 자리로 하향을 하자. 원래 있던 진수는요, 분자의 진수 자리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는요. 로그는 밑을 누구 맘대로? 우리 맘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A라고 하는 밑이 마음에 안 들어. C라고 하는 밑을 하고 싶어? 어떻게 돼요? 우리 맘대로 로그 C 로그 C 한 다음에 저렇게 처리가 가능하더라. 그렇죠? 잠깐 연습해볼까? 많이 좀 낯서니까. 그렇죠? 다 낯설지 뭐. 그렇죠? 연습. 이런 거야. 로그 2에 3이 있는데 나는 밑이 10이었으면 좋겠어. 밑이 10인 걸 이후에 배우겠지만 상용 로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로그 10. 로그 10 이렇게요. 예. 1이 한 양수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원래 있던 밑은요. 분모의 진수 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요. 분자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쌀랑 넣어주면요. 같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야. 그리고 앞으로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항상 사용하는 로그 생략 가능해. 그러니까 밑이 비어 있어. 얼마가 생략된 거야? 일단 10이 생략된 거다라고 기억해 두면 될 거야.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가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궁금해야지. 그냥 외워 쓰는 게 아니라 궁금해야 돼. 여기서 우변에서 좌변으로 왔다 갔다가 여전히 자유롭고요. 증명은 한쪽만 해주도록 할게. 프루프. 증명. 자, 좌변부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로그의 계산 공식 성질들 네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굳이 지수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볼까? 좌변에 저 있던 로그 AB가 있는데, 로그 AB가 있는데, 이놈을요, 우리 이렇게 처리할까? 이놈을요, 뭐라 이놈을? 이것까지 빌려야겠다. 그쵸? 심안해서 이것까지 빌려야겠다. 일단 좌변을요, 선생님이 이거를, 얘를 K라고 할게. K. 그쵸? 심안하자. 일단 로그 AB를요, 얘를 선생님이요, K라고 심안할게요. K라고 심안해 놓고서 이제 치환해놓고선 A가 돌아갑니다. A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A의 K승이 얼마입니까? A의 K승이요? B요? 자, 로그 MC 돌아갔습니다. 지수 MC죠. A의 K승이 B 이렇게까지 전환이 가능하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요. 지금 K가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하니까 이때 좀 띄워놓을게. 양변에다가 밑이 얼마? C인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양변에다가 밑이 얼마? C인 로그를 로그 C 이렇게 취해 주시라고. 됐어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 정도까지만 오자. 옆으로 와서, 자, 여기 있던 K가 4번 공식, 앞서 봤던 4번 공식에 따라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뚝 떨어질 수 있잖아. 따라서요, K 곱하기 로그 C의 A가 얼마다? 로그 C의 B다.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결론, 양변을 로그 C에 A로 나눠주면요, K만 남겠죠. K는요, 로그 C에 A분의 로그 C에 B다. 이렇게 1달러. 그래서
좌변부터 출발해서 K가 좌변이었었잖아. 항상 우변처럼 equal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지명 땡이야. 됐죠?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이다. 그러니까 네 커피는 네 맘대로 타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로그의 밑도 우리 맘대로 편한 걸로 바꿔줄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언급할 게 하나 있는데 언급할게. 아,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건 공식이라 말하기 좀 그렇고 이거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요. 예로서 적어줄게요. 특별한 경우. 아, 로그 AB가 있는데 말이야. 로그 AB가 있는데 내가 밑을 C로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데 1이 아닌 양수기만 하면. 근데 이번엔 특별하게 내가 여기 있던 진수 있잖아. 진수. 요 B를 밑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B를 밑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체인지 역수. 뭐라고요? 체인지 역수. 그래서 요 B가 밑으로 되고, 원래는 이거야, 원래. 그냥 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냥 내가 밑을 B로 하고 싶어. 알았어. 로그 B 쓴 다음에 원래 있던 로그의 밑은요, 분모의 진수 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넣어줬더니, 어? 로그 BB? BB? 밑과 진수 같으면 우리 1번 공식에 의해서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1 알겠냐?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 항상 얼마라고? 1이라고. 몇 번 공식? 1번 공식. 이전에 증명했었잖아.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어떻게 했어? 이미 증명도 같이 끝냈는데, 쌤이. 자, 뭐냐면, 밑을 여기 있던 진수로 하고 싶어. 알았어. 로그 B 쓴다면, 로그 B. A는 이 자리에, B는 저 자리에 넣어줬더니, 로그 BB가 1이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이런 공식이 나타나더라. 근데 공식이 아니라, 이거의 밑변환 공식의 특별한 경우고. 자, 보자마자 어떤 게 보여요?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 있던 진수를 밑으로 하고 싶으면 체인지 역수. 뭐라고? 체인지 역수. 됐어요? 뭐라고? 체인지 역수다. 그렇죠? 일단 적어만 놓게. 따라서 양변에 로그 비를 곱해주면요, 우리 지수에서는 이런 게 역수였잖아. 밑이 같아요. 지수의 부호가 반대면은요, 곱해주면 1 나와서 이게 역수 관계였었는데, 로그는 말이다. 로그는 로그에 지금처럼 AB 한 다음에 곱하기 6을 이렇게 곱해봐. 로그 BA 이게 얼마 나와? 1 나오겠죠? 즉 로그는 밑과 진수가 체인지되면 뭐다? 역수관계에 있다까지도 정리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밑변환 공식까지 증명 끝났어. 그렇죠? 자, 어떻게? 로그 AB가 있다. 어떻게? 나는 새로운 밑 C를 밑으로 하고 싶어. 로그 C 분의 로그 C 써놓고요. 원래 있던 밑 A는요, 분모의 진수 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됐어요? 이게 밑변환 공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있던 로그의 진수를 밑으로 쓰고 싶어. 체인지 뭐다? 역수다. 알겠어요? 체인지 역수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공식이야. 아, 6번 공식은 뭐냐면, 6번 공식은 이제 정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는데 하나 더. 원래 이 6번 공식을 알면은 앞서 배웠었던 4번 공식을 몰라도 좋아. 그렇죠? 근데 지금 증명 과정상 선생님이요, 하나하나씩 증명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6번 공식은 이거예요. 로그에 A의 M승, B의 N승 이런 거야. 그렇죠? 뭐냐면 로그의 밑도 이렇게 A의 M 거듭제곱으로, 진수도 B의 N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단 말이지. 그렇지? 이래 돼 있으면은요, 밑에 있던 지수는 분모로 튀어나가고요, 진수에 있던 지수는 분자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됐죠? 이게 몇 번 공식이야? 6번, 여섯 번째 로그 공식입니다. 샷. 이렇게. 그렇죠? 이제 증명은 매우 간단히 가능해. 그렇죠? 잘 증그려라. 샷. 샷샷샷. 이런 젠장. 아,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렇죠? 샷. 샷샷샷. 그래도 삐뚤은가? 됐어요. 자, 6번 공식입니다. 그렇죠? 증명해 보도록 하자. 프루프. 증명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이제 좌변부터 출발해 볼까요? 좌변부터 출발하는데, 좌변.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배웠었던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줄게요. 그렇죠? 로그 한 다음에, 즉 요 놈을 지금 어떻게요? 밑이 10인 로그, 10은 생각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바꿔준 밑변환 공식에 바꿔주면요, 원래 있던 로그의 밑 A의 M승이 분모의 진수 자리에, 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
요 요놈을 지금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거야. 방금 배웠었던 밑이 십십. 요 밑은 분모의 진수 자리에, 요건 분자의 진수 자리에. 됐죠? 다음에 이제 몇 번 공식이요? 예. 네. 몇 번? 4번 공식. 앞서 배웠던 4번 공식에 의해서 요 진수에 있던 지수는 앞으로 뚝 떨어지죠? m 곱하기 얼마다? 로그 a 이렇게. 그렇죠? 다음. 요 n도 앞으로 뚝 떨어질 거 아니야. n 곱하기 얼마? 로그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따로 써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죠? 따라서 n분의 n은요 그냥 그대로 계시고, 자, 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밑이 같죠? 어? 밑이 같은 게 어떻게 다시 밑변환 공식의 반대로 돌아와서 로그 하나 써준 다음에 밑이 같으니까 분모에 있는 진수가 밑의 자리에, 분자에 있는 진수가 진수 자리에 가주면요 우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 땡. 됐어요? 이해 갔으니까 앞서 배웠었던 뭐야 밑변환 공식, 그 다음에 4번 공식 다시 한번 밑변환 공식의 반대쪽으로 돌아오면은요 우변까지 착착착 진행이 되네. 그렇지? 됐죠? 다음에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면은요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적어줄까요? 봐요. 아니 앞으로 로그에 ab가 있는데 내가 야 좀 꼴보기 싫어. 여기다가 제곱 상관없죠? 왜? 어차피 앞으로 쉐렛 하면은요 2분의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 내가 왠지 얘네들한테요 3승을 해주고 싶은 게 3승 상관없죠? 쉐렛 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쵸? 됐어. 그러니까 요 놈이나 적당히 이제 로그 ab 한 다음에 k승 상관 전혀 없다고. 됐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공식입니다. 그쵸? 6번 많이 쓰인다. 아 그 다음에 6번하고 4번의 차이점은요 없어요. 그냥 6번만 알면 돼. 왜? 요 m이 얼마야? m이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m이 1이면 1분의 n은 n이잖아. 이게 몇 번 공식이야? 이렇게 하면 4번 공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6번의 특별한 경우였었고 증명 과정상 선생님이요 네, 그렇게 4번 6번 얘기한 대로 익히시고요.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증명 깔끔히 해내세요. 그죠? 증명해야 된다. 7번 마지막 공식입니다. 요 새끼도 별표 하나 쳐줄게. 요거는요 뒤에가 더 중요한데 별표 두 개? 한 개? 별표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치고 있어. 알겠죠? 내 맘대로 치는 건데 근데 익히시라고 빨리. 7번 형태는 나오자마자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이거야. A에 로그의 BC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 A가 미치고요 로그 BC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지수야. 지수 알겠냐?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 형태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라면요 묻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뭐요? 여기 있던 누구와 누구가 원래 있던 이 밑 A하고 밑 A하고요 지수에 들어가 있는 로그의 진수 누가 C가 이 두 놈이 뭐야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체인지 가능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요 C 로그 B A랑 늘 같다고. 알겠죠? 얘랑 뭐가 가능하다? 체인지 가능하다고. 이게 몇 번 공식이야? 이제 맨 마지막 선생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기본 공식 7번 공식입니다. 그렇죠? 일단락 됐어요. 그렇죠? 미끄러지네요. 그렇죠? 됐죠? 네. 이렇게 그렇죠? 증명합시다. 증명은 매우 간단히 끝나요. 증명은 프로포 요거는 한가 팁을 하나 써. 팁이 뭐냐면은요 앞으로 네. 지금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양변에 지수가 복잡하죠? 지수가 복잡해 양변에 뭘 취해주는 센스?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알겠어요? 지수가 복잡하면 이거 증명뿐만이 아니라 알아두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 지수가 복잡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할게. 여기다가 로그 A 로그 BC 해주고요. 또 여기도 로그 7 로그에 C에 로그 B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됐죠? 양변에 그냥 밑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밑은 결정하지 않고 로그만 취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여기 있던 로그 BC가 어떻게? 앞으로 뚝 떨어지겠죠? 4번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이놈이 로그 BC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다음에 우변에 있던 로그 BA도요. 진수에 있던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뚝 떨어지겠죠? 로그 BA가 이렇게 앞으로 뚝 떨어질 거야. 로그 BA가. 그렇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이 지금 어때요? 밑이 BC, 로그 BC, 로그 땡그라미 C, 로그 땡글뱅이 A, 로그 BA. 아, 밑이 얼마면 좋을까? 밑이 B. 그러니까 애초에 밑이 얼마? 양변에다가 이렇게 밑이 B인 로그를 치워줬으면 떨어지면 로그 BC 곱하기 로그 BA, 떨어지면 로그 BA 곱하기 로그 BC 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늘 성립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 위치 B인 로그를 취한 건 이제 결과를 알고서 취한 거고요. 이 원칙대로 해가지고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했더니 요놈이 앞으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졌는데 로그 BC, 로그 BA 요 자리에 B가 들어가면요. 로그 BA, 로그 BA 로그 BC, 로그 BC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 등식은 늘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 땡이야. 알겠죠? 됐어요. 자, 7가지 끝났네. 다 했어요. 그렇죠? 다 했어. 자, 지금 선생님이 너희한테 알려준 7가지 기본 로그 계산 공식은 말 그대로 기본이란다. 알겠냐? 기본이야. 그래서요. 그 기본 공식을 익히는 것까지는 당연한 건데 일단 그 공식만 암기해가지고 왜 그런지도 몰라. 암기해가지고 바로 산수하지 말고 산수 연습하지 말고 당연히 공식을 딱 본 다음에 지금처럼 깔끔히 증명 원래 쌍방향으로 다 증명하는 것도 좋은데 V쌤이 지금 쭉 나렸던 것 같이 어떻게 로그의 계산 공식들을요 각각 아 이런 원리로 저런 공식이 나왔구나 하는 것까지를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산수 연습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복습.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일곱 개의 공식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연습하러 가기 전에 자 1번 공식입니다. 당연히 증명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증명해봐야 된다. 간절히 빈다. 증명해라. 알겠죠? 수학 잘하고 싶으면 로그에 a의 1 진수가 1이면 항상 얼마야? 0이다. 로그에 a의 a 밑과 진수 같으면 얼마다? 1이다.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다. 그죠? 두 번째 공식이 뭐였었죠? 로그에 a의 x 더하기 로그에 a의 y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요? 뭐랑 같다? 진수끼리의 곱셈과 같다. 맞죠? 자 진수의 곱셈은요?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된다. 명심해. 세 번째 로그에 a의 x 마이너스 로그에 a의 y는요? 로그에 a의 y분의 x요.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과 같다. 진수의 나눗셈을요 이렇게 뺄셈으로 쪼갤 수도 있다.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죠? 네 번째로 로그에 a의 x의 m승이 있다.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뚝 떨어져서요 m 곱하기 로그 ax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상의 것들은 로그 엄마 이름이 뭐라고? 지수라고. 따라서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의 또 다른 로그적 표현에 불과하다. 알겠냐? 지수 법칙이 다 녹아 있어요. 알겠냐? 근데 맨날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로그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들 계산 공식들을요 빨리 익히셔라 이거죠. 그렇죠? 됐죠? 다음에 이제 지금 막 강의했던 이번 강좌 강의했던 5번, 6번, 7번. 5번 매우 중요하죠. 무슨 변환? 밑 변환 공식. 자, 로그 AB가 있을 때요. 나는 새로운 밑 C가 좋아. C가 좋아. 로그 C. 로그 C가 안 써져. 난 C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그 C, 로그 C. 로그 C, 로그 C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밑은 분모의 진수 자리에 원래 있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이게 밑 변환 공식. 이거의 특별한 경우 나는요 일단 진수를 미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b 로그 b 체인지 뭐다? 체인지 역수다. 그쵸? 이거만 쓰면 안 되겠네. 자 한 번 더 로그 a b가 있는데 나는 이번엔 c가 아니라 얘를 미술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항상 체인지 역수다. 이렇게 1달락. 그쵸? 여섯 번째는요 사실은 4번 공식의 일반 공식입니다. 로그 a의 m승 b의 n승이 있습니다. 쉐렛 얼마입니까? m분의 얼마야? m분의 n 하고요. 로그 ab가 늘 성립하더라. 얘네 다시 기어들어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죠? 따라서 내가 적당히 어떠한 로그 값이 있을 때 여기다 적당히 3승을 하던 4승을 하던 니들 맘대로 어차피 쉐렛 하면 1이니까 곱하나 마나 똑같은 수야. 알겠죠? 6번도 1달러. 자 7번은요 이 형태를 기억하세요. 저기 있던 지수에 뭐가 들어간 거야? 로그 값이 들어간 거야. 지수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태면 항상 AC 여기 있던 원래 있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 값의 진수가 항상 체인지가 가능해. 체인지 C 로그 BA랑 늘 같더라.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 반드시 증명하시고 깔끔하게 이제 교과서건 선생님 기본 문제건 공창 풀면서 줄간 문제 풀면서 완전히 로그의 계산을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돼. 날라다니세요.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